양띠는요, 여자고 남자고요, 신통이 있어요. 속을 알 수가 없으면서. 까도 까도 양파요. 나 43세 우리 양띠분들의 운세를 또 알아볼 건데, 네. 이 43세 분들 네. 일단 운세 알아보기 전에 이분들의 성격이나 특징, 성향은 좀 어떤지. 43살 양띠요. 네. 이 속을 알 수가 있어야지. 까도 까도 양파요. 그러니까 속을 알수 없다라는 게뭐 나를 다안 보이는 거죠. 어디 가서나 나를 다안 나타내는 거죠. 딱 조심을 하는 거죠. 그런 성격이에요. 그럼 이분들의 올해 21년도 운세는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이제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먼저 얘기할까요? 네.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네. 변동이 많을 거예요. 자리를 이동을 한다거나, 영업터전을 이동을 한다거나, 영업터에다가 뭐를 다시 하나 접촉을 시켜서 전화를 줘서 한다거나, 수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그나마 괜찮다? 자리를 바꾸는 게 좋겠다? 그러면 괜찮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올 전반기는 막 그렇게 좋은 게 없어. 대박 난다, 이게 없어. 그러면은 이분들은 좀 자기 사업을 시작을 하시거나 자기 일을 좀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반기에 하시는 게 낫겠네요. 나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럼 왜요? 자, 하반기부터 해갖고 하반기에 바로 풀리진 않아요. 말로는 하반기인데, 우리가, 내가 얘기할 때 이제 초, 중, 하가 있으면 30까지만 나는 초를 봐. 그리고 중반이라고 하면 31살부터 34살까지. 35살부터 뭐 이렇게 하반기로 봐. 나이를 얘기하면. 근데, 중반기니까. 초에는 안 되니까 중반기부터 시작을 해 놓으면 내년에 아까 올 하반기부터 자리를 메꿈을 해서 괜찮으니까 중반기에 시작을 해야지 하반기에 괜찮으니까 하반기부터 풀린다 그래서 하반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 좀 인연의 운 이런 건좀 어떻게? 양띠는요 여자고 남자고요 신통이 있어요. 속을 알 수가 없으면서. 응? 여자 양띠도 신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3살 여자들이 특히 좀 이렇게 속을 안 비치면서 나를 안 보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면 남자가 나를 다 맞춰줘야 돼. 모든 여자들이 다 맞춰주는 걸 좋아하지만 특히 나를 안 맞춰주면 자, 이렇게 봐. 보다가, 싫으면 봐. 그래서 인연줄이 들어도 이 43살은 조금 내가 눌러서 맞춰줄 줄을 좀 알아야 된다, 여자들은. 무조건 희생하고 살지는 않겠구나 하는 거. 그리고 남자들은 43살도 안간 사람들 많아요, 요즘. 근데 결혼 운이 들어요. 오, 43살 남자들한테는. 좋네요. 예. 혼자인 사람들한테는 결혼 운이 들어요. 또. 됐습니다. 끝났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아, 양띠 화이팅 하면 양띠, 화이팅.